우리나라 시간 8월 1일이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시작합니다. 봅시다. 어? 아, 테나으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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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온다. 와우. Again that you know and love. Speaking of water parks, we are here already. 오, 오. The water park area of that down quite. 근데 약간 UI가 콘솔 버전 같냐 왜? Geometric shapes or custom shapes as well. 콘솔 버전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워터 슬라이드 있고요. 와, 여기 높이 봐. 이거 아쿠아 루프. 아, 손님들 수영하는 게 너무 웃긴다. 재밌다. 개발 버전인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60프레임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거 파도풀 여기 있다. 파도풀 있다. 파도가 치긴 쳐요. 근데 손님이 이용하는 모습은 안 보여. 어? 잠깐만. 이게 지금 파도풀이에요? 아, 그러네. 출렁출렁하네. 안전요인이 여기 둥둥 떠있는데 갑자기 수영을 해서 가요. 여기 손님 구한다. 얘 지금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거든? 개발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튜브가 뒤에 막 뭐 NPC 마냥 따라다녀. 튜브를 주는데 여기 튜브가 아직 그대로 있어. We want to make them look visually appealing for our guests. We wanted an aesthetic that it interacts well with your guests, whether it's on a flume or is there. Safety conscious people will always want to make sure that, you know, guests are okay in the pool. So you have your lifeguards. And there's also the 안전 요원이 없으면 공원 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평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혹시 튜브 파는 데예요? 이거 도넛 가게 아니야? Services, which are the areas where you buy the pool passes now. So I can let me go. 아, 일단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다니는 모습. 아, 이거 막 끌려다닌다. 뭐 개발 버전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They appear in Planet Coaster 2. You have to make sure your guests can access. 휴양지에 관련된 이런 포스터도 있고. Changing rooms so they can get changed into their costumes. 야, 이 여유로운 모습 좋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And we've also got them being affected by kind of bigger things in the park as well. 모션은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배 이 골반 있는 쪽에다가 손을 두고 다리를 꼬아서 누워있는 상태. 하나는 왼쪽 팔을 뒤통수에다 대고 왼쪽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햇빛을 쬐는 요런 모션인가 봐. 다들 선크림을 잘 발라서 그런가 몸에서 빛나네요. 와, 미쳤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야, 이 테마가 너무 좋은데? 이 조개랑 갯바위 같은 느낌. 이거 이렇게 라이트 있잖아요. 요 라이트도 지금 다 하나씩 붙인 걸까? 그러면 요런 거 부품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일일이 붙인 거야? 오리지널에다가 내가 막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 풀이랑 플룸 이것도 있고요. 이 깔때기도 있고요. 부메랑고 같이 생긴 요런 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이빨이 있을까? 이거 혹시 상어 이빨일까요? 그런 거 같아 보이긴 하는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오픈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깔때기도 있고. 와! 와, 미쳤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더우니까 이런 워터파크가 타고 싶어. 우와! 오,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가. 와! 뭐야? 어디까지 표현해 준 거야? 지금 여기만 봐도 이게 세 개야 벌써. 튜브인가? 튜브다 이거. 튜브 모양이네요. 여기서 미러 얘기를 하네. 지금 요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사이드. 요 사이드 붙어 있는 게 지금 미러를 통해서 요 옆에도 붙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쭉 다 붙였다. 여기 보면 빨간색 자동차 같이 생긴 아이템도 보이고요. 인포메이션 같은데 I자로 돼 있는 거 보이니까. 어? 어, 잠깐만. 약간 여기서 드랍이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그치? 느꼈어요? 나만 느꼈나? 여기서 카메라 돌릴 때 그치? 드랍 있죠? 프레임 드랍 있네. 이 정도면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올까? 대략 30에서 40 요 사이 정도 나오려나요? 문제는 밥으로 변했을 때야. 낮은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6,000명이라는 거 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뽑아주는 건 맞는데 플래닛 코스터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날씨가 생겼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가 의문이야. 이게 근데 개발 버전이라서 보여요? 물 위쪽으로는 물 같아 보여. 반사도 있고 출렁출렁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경계가 확 있네. 목이 달렸어. 자, 보이죠?
이 빨갛지 않아?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야? 그 손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얼굴 여기 등 쪽이 좀 빨개, 좀 붉은드럼해. 화상 입은 거 같아. 가슴에 손 대고 있네. 아 혹시 그건가? 메스꺼움인가? 피부가 타서 이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보면 그 튜브 만지작 만지작 할 때 뽀드닥 뽀드닥 소리 알아요? Queen Splash, introducing Queen Splash, Queen Splash. 전력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도 지금 57에 57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이 가능한 걸로. 혹시 존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한가? 구역을 나눌 수 있나 설마? 입장하고 있죠. 요거 킹 코스터랑 퀸 스플래시 코스터 움직이는 조각상이라 해야 되나? 이건 풍경 아이템 분수대에 이게 있고요. 코스터 자체도 스케일링이 있어요. 코스터에서도 이 스케일링을 늘리면 이게 커지나? 어떻게 되는 거야? 트랙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예요. 보도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려도 돼. 보도의 그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 이제 요 보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경계 라인이 있잖아요. 경계석인 것 같아 보이거든. 이렇게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느낌이 좋아 그냥 봤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빈 공간 있죠? 전작 같았으면 이렇게 보도에다 갖다 대면 이거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알죠? 응 여기는 못 지어. 약간 요런 식으로 예, 빨간색으로 변하잖아. 뭐 하나 지어볼까? 여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지으면 돼요. 워터슬라이드 여기 뭐 하나 더 있어요. 약간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형태로 내려오는 느낌? 이것도 내가 뭔가 모양을 바꿀 수가 있으려나? 이게 기본 형태의 모습인데 기존의 플래닛 코스터 1에서는 어트랙션에다가 오브젝트를 붙이고 뭔가 하나의 테마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제한적이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수상 스킨이랑 그 다음에 리조트 스킨이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라이드는 되게 특이해. 물에다 갖다 담궈버려 그냥.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말 안 들면 그냥 갖다 담궈 그냥. 어? 이것도 지금 티컵이죠? 그죠? 티컵인데 리조트 테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플래닛 코스터 2는 꾸미는 거 좋아한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유도도 높아졌고 이제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어 여기 다이빙한다. 여기 다이빙 2층쯤 되는 높이의 다이빙. 아이 뭐야 그냥 바로 그냥 뛰어내리네. 자 이제 보도 나옵니다. 하나 둘 세 번 만에 보도가 끝나요. 너무 심플해졌어. 이거 발전기 같아 보이는데 고가보행로는 여기서 보여주질 않아서 몰라요. 드로우 툴이에요. 자 찍죠. 포인트를 찍어요. 보도가 만들어졌어. 아니 미친 거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직선 라인으로 그냥 이어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클래식 툴이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에요. 스탬프 빌더 그 형태가 있네요. 형태가 이거 오각형도 있고요. 이거 팔각형인가요? 육각형 팔각형 오각형 다 있네. 이게 지금 그리드가 온으로 돼 있어서 그리드 형태로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거 오프 해놓으면은 자유롭게 그냥 내가 막 도장 찍듯이 찍을 수 있었네. And you can do this with poles as well, right? You can do this with poles as well. You can. Very similar tools. Yeah. 보도를 더블 클릭하면 보도 툴 창이 떠요. 보도의 종류랑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One of the things that came up. 리조트 건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의 테마 입구 같은 거였네요. 이 물 색깔이 좀 맑아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도 나는데 물 색깔 변하나 혹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케일링 기능 일단 첫 번째 놀랄만한 기능 뭐 색깔 변경하는 거 그 원래 열차에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최대 5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러가 돼야 보통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왼쪽도 붙여야 할 거냐? 이거를 그대로 뭐 고급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붙였잖아요. 내가 한쪽에 붙였으면 반대쪽에 똑같은 쪽에다 붙일 수가 있어. 이게 미러로 돼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그 객체로 이제 묶여져 있나 봐. 보통 트윈이라고 하면 이제 쌍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체가 그냥 다 똑같은 조명을 달 수 있게 만들어놨어. 이게 올 트레인 에펙 올 트레인이 이게 온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전체 트레인에 다 연동이 되네요. 아니 봐봐 지금 이게 움직이니까
저 뒤에 있는 애들 또 움직여. 코스터의 종류는 우드 코스터, 웨이브 코스터, 시월드에 있는 그 코스터, 스플래시 코스터, 워터 코스터인가 혹시? 그리고 여기 오버뷰가 있어가지고 정보 같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용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네. 앵글 각도 정보, 최대치 값을 이게 다 표현을 해주네. 이 위에는 뭘까요? 코스터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 기타 치는 선인장 마스코트, 서핑보드 타고 다니는 상어, 다이버, 잠수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추진기기겠지만 추진기 컨셉의 카메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퀸스플래시 두 종이 더 공개가 돼서 총 네 종이 추가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